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기도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압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장 제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된 무슨 내용이다? 환난.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였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흙 메뚜기와 흑암 지향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지향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첫 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들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에서 40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금 등대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금 그 읽은 그 말씀 중에서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지금 이제 31절에서 40절까지는 무엇을 만들라고 주신 말씀이다? 금등대. 자, 그러면 이 금등대는 어디에 있었느냐? 성소 안에 왼쪽에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지성소고 그 다음에 휴장이고 성소죠.
이 떡상은 이쪽 이제 오른쪽에 있었는데 금등대는 왼쪽에 이렇게 위치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등대를 만드는 자재가 무엇으로 만들게 하셨느냐?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다. 순금. 자,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금을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일곱 번 이상 재련한 금이 순금입니다. 일반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찌꺼기를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서 말 그대로 이제 깨끗한 이제 그런 금이 이제 순금이다. 자, 이 금등대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의 양이 어느 정도냐? 우리 출애굽기 25장 3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9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자, 이 금등대를 만드는데 순금 몇 달란트다?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 예. 자, 그러면 한 달란트가 이 키로로 따지면은 몇 키로냐? 약 34키로입니다. 34키로. 예, 지금 이제 한 달란트가 금이 몇 키로다? 34키로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금 1키로를 제가 어제 이제 밤에 한번 이제 금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어제 밤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금 1키로에 얼마 하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7,520만 원입니다. 7,000 금 1키로가 7,520만 원을 하는데, 자, 7,520만 원 곱하기 34 하면은, 이제 그, 얼마냐, 25억, 몇 억이다? 25억 5,600만 원. 25억 5,6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 금등대 하나를 만드는데 약 몇 억 이상 들어갔다? 25억 이상 이렇게 이제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등대를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순금을 들여서 금등대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게 성소가 성막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물두멍이고 이게 이제 번제단인데 자, 이 성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낮에는 이 성소가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 이제 분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낮에는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이제 밝은 반면에, 밤에는 이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지금, 떡상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금등대가 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저녁때가 되면은 이 제사장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일이냐 성소에 들어가서 금등대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이 금등대에 비춰진 불을 통해서 이 성소 안에가 이제 밝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제 밤에 금등대에다가 불을 붙여놓은 것을 아침이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또 이제 그 불을 이제 끄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금등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 이 금등대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금등대를 통해서 이제 감당하게 하신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이 금등대로 하여금 이제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등대에 불을 이제 제사장이 붙이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두운 성소를 밝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밤새 이제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금등대가 빛을 발할 때 성소가 밝아지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명을 바로 이제 금 등대가 감당을 했다.
자, 이 금등 뒤에는 무엇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했다? 빛을 바라는 사명. 그러니까 만약에 금등대가 빛을 바라지 못하면은 사명 감당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하여튼 무조건 이 금등대는 이 빛을 바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할 때 25억 5천 6백만 원이라고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금등대를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목적을 이제 잘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등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빛이다.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도 된다? 빛이다. 예. 자,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는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된다?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떡상에다가 떡도 진열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성소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밤에 와서 불 켜고 아침에 불 끄고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대신 예수님이 이제 성소 안에 금등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대신 너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이제 등불, 이 금등대, 금등대의 사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등불로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의 빛이 충만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자, 빛이 비춰지면은 빛이 비추어질 때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자라납니다. 무엇이 자라난다? 생명. 여러분, 빛이라고 빛과 가장 연관된 것이 무엇이냐? 어떤 밝음도 주지만은 그 밝음을 주면서 거기에서 뭐가 자라난다? 생명이 자라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고 은혜의 빛이 충만하고 사랑의 빛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은 생명이 살아나면서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빛이 비춰지면은 결국에는 생명이 살아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거기에서 뭐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뭐 블루베리 뭐 모든 것들은 만약에 빛을 차단시켜 놓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혹시 열매가 생길지 몰라도요, 그 열매가 그냥 먹지 못해도 이상하게 생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참외건 수박이건 토마토건 그냥 햇빛을 막 빛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받아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에 당도도 있는 것이고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야 진짜 예? 열매 참 좋다. 근데 이런 예,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의정부 역 앞에서 이제 구두 닦기로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는 조상규 집사님 이제 그 어떤 그 삶이 보도가 되어졌는데 이분은 10살 때 처음 이렇게 도적질을 했는데 왜 도적질을 했느냐? 그 동생들을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돌보지 않아 가지고 이제 10살 된 이분이 동생들을 다 먹는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동생들이 하도 배고프다고 우르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하도 우는 동생들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적질을 했는데 도둑질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절도전과 육범이 된 겁니다. 이제 교도소를 6번 다녀오고 난 뒤로 재범을 이 교도소 들어갈 때마다 이제 딱 붙들려서 경찰서에 조서를 쓸 때마다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쇠고랑을 차고 재판받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지면은요,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 내가 이번에 나가면은 절대로 도둑질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또 급하면은 도둑질을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이렇게 이제 실패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의 사슬을 끊을 때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에 술 마셨던 분들이 이제 집사 직분을 가지고 또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왜 술을 또 마시느냐? 장로님이 술 마실 때, 에이 장로는 예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서 마셔도 된다고 마실까 마시면서도 아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지.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요. 2번. 사람은 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담배도 피려면 집사 직분 받기 전에 막 하루 10값씩 펴. 예? 그러나 집사 직분 받으면 이제 펴라 펴지 마라? 이제 피지 말라 이거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이제 10번 갈 거 8번 가고 뭐 5번 가고 줄이기는 하지만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 이 집사님이 6번째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기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요. 이 6번째 교도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왜 본인이 수없이 노력해봤지만은 또 상황이 되면은 또 가서 도둑질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때 이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요. 전과자도 사람들이 전과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전과자도 꿀벌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예? 전과자도 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꿀벌. 예? 이 꿀벌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전과자도 예수님 믿으면은 변화되어진다. 예? 내가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고 이분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기도와 같은 성령을 받고서요. 이런 이제 그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예, 의정부역 앞에서 93년부터 구두수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의정부역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서 뭐 전철 타고 내렸던 아니면은 열차를 타고 내렸던 내려가지고 갈 곳 없이 배회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눈에 뜨이면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왜 이렇게 집이 안 가고 여기 있느냐 사연을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좀 집으로 연결해 줄만 하면은 집으로 연결을 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보내드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부모 집에 가도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회복지단체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람 한 명을 신발도 닦아야 되고 구두 수선도 해야 되고 그래야 계속 단골 손님들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 한 명 배회하는 청소년 노인들 한 명 만나면은 상담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담해야 되죠. 밥 사줘야 되죠. 또 부모 집으로 보낼 만하면은 연결해서 또 연결시켜줘서 보내줘야 되죠.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떤 그 사회복지단체로 보내야 되면 거기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또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 신발을 이제 닦아주고 수선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물질적인 수입도 많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좋은 의도로 이렇게 사회복지단체로 연결도 시켜주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오해를 받아서 이제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빨리 상담을 해서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회 그 복지 단체로 인도해 주면서 극단적인 그런 탈선을 이제 방지시켜 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람, 예수님이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수입은 이렇게 좀 적지만은 그럼에도 자기처럼 전과자 막 전과 육범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신문에 기사로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또 이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 봉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 뭐라고 기사 타이틀이 보도가 되어졌느냐면은 과거 때 빼고 이웃사랑 이웃사랑 광내고 이런 타이틀로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조상규 집사님은 의정부역 앞에서 이제 구두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극단적인 탈선에 빠지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사회복지단체로 연결이 되어져서 또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교회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빛의 사명, 등불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조상규 집사님 한 분이 의정부역 앞에서 이 빛의 사명,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한 분을 통해서요 진짜 엄청 많은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생명을 얻고 극단적인 탈선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참 귀한 그런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부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등대가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금등대가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금등대가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예?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이 금등대에다가 불을 이제 그 저녁에 가서 불을 붙여서 밤새 이 금등대가 이 성소의 빛을 비추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름을 쓰게 하셨느냐? 올리브 기름을 쓰게 하시죠. 올리브. 예, 순결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제 사용을 해서 금등대에 밤새 이제 불을 이제 밝히는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예, 금등대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계속적으로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 이제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다?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다. 자, 기름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느냐?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구약 시대의 금등대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빛을 바르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구약의 금등대는 기름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빛을 바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계속적으로 비춰주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개독교. 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예. 자, 이 기독교가 뭐라고 비난받는다?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분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자신 욕심을 이제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 욕심대로 되지 않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개처럼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런다? 개독교라고 한다. 개독교. 예?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이름을 갖고 세상 삶을 뭐처럼 사느냐? 개처럼 산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이고 권사고 집사고 또 뭐 교사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는 세상에 가서는 또 뭐처럼 산다? 개처럼 산다. 개. 여러분 개 알죠? 개 알죠? TV에 뭐 개는 훌륭하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개는 개요. 개는 뭐라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요. 예? 여러분 뭐 TV에 뭐 개는 훌륭하다. 개가 아니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것이죠. 개는 개요. 세상 예? 저도 개를 많이 키워본 사람이요. 제가 개를 뭐 제 개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키우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안 키워서 그렇지. 예? 개는 뭐다? 개다.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이렇게 자꾸 비난하느냐? 예,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 믿었다가 그 욕심이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에 가서 뭐처럼 산다? 개처럼 살아. 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또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처럼 산다? 개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한다? 개독교. 옆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집에 가셔서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 사람도 이 개독교의 삶, 이 개처럼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가끔 보면은 막 어떤 그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예? 진짜 세상 사람들 도지 않는 그 못된, 예,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낯을 뜨겁게 하고 진짜 저러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원래부터 막 기도하면서 그런 죄를 지려고 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졌을까요? 2번이요, 2번.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를 지은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그것은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절제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삶, 등불의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기름이 떨어지면은요, 그냥 불이 그냥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생명의 불을 계속 피울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등불의 삶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직 무엇으로? 무엇으로? 예, 성령으로 뭐 받으라? 예,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충만함. 응?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불을 밝히는 이 등불의 사명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 불이 꺼지지 않고 꾸준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슨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구약시대의 금등대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다? 기름이 필요했다, 기름.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을 밝히고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무슨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예? 기름이 성령이고, 예, 이제 이 성령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과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요 천하 없어도 저녁에 되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금등대 불을 밝히고 또 아침이 되면은 그 불을 끄고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거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다?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라. 빛을 바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라. 자, 빛을 바라는 사명 등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지만은 금등대에 기름 떨어지면은 불 꺼진다 안 꺼진다? 꺼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떨어지면은 죄악된 모습이 그냥 나온다? 성령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우리의 그냥 이 죄악된 모습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바라는 사명 또 이 등불의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해서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